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잠행을 이어온 이준석 대표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라는 인사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백운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긴급 선거대책위를 소집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며칠째 지방에 머무르는 등 선거대책위가 파행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 윤 후보는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만나고 싶다며 오늘 제주도로가 이 대표를 만나려고 했지만 이 대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제주에 머물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취재진과 만나 윤 후보와의 갈등을 둘러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어제 윤 후보는 이 대표와 관련해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고 무리하게 압박하듯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, 속칭 윤핵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속칭 윤핵관을 겨냥해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말하라. 또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와 협력하는 위치이지 부하가 아니라며 불편한 감정을 가감없이 밝혀 갈등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SBS 백운입니다.